제2강원도청사 설치는 영동 지역의 행정서비스 개선과 균형 발전을 위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선거 과정에서도 중요한 이슈였는데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제2도청사 설치 계획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조직 규모와 청사 위치, 운영 방식 등인데 여론 형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균형 발전과 행정 편의를 위해 영동 지역 중점 공약으로 제2도청사 설치를 제시했습니다. 강원도청 신축에 맞춰 이 청사도 신축하겠습니다. 기능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그 규모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당시 서면 답변에서 제2도청사의 조직 구조에 대해 해양수산과 소재 부품, 수소산업, 북방물류, 투자 유치 등을 공약했고 인력 충원은 희망자 우선으로 배치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가 시작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예정된 만큼 제2도청사 논의도 이제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청사 위치는 강릉 북부권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전될 도청 조직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영동 지역 출신의 강원도의회 권여결 의장은 해양수산과 관광, 산림 등 영동 지역에 특화된 도청 조직의 이전을 제시했습니다. 영동과 영서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서 제2청사가 유치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제대로 할까 합니다. 도청의 3개에서 5개 국 부서의 이전이 논의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국 전체를 옮길지 아니면 일부 기능만 이전할지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제2청사의 조직과 규모는 강원도의 몫이라며 건의와 제안을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 입장은 한 5개 국 정도가 오고 예산도 적정하게 분배받고 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영동 지역 전반에 걸쳐서 도움되는 이청사의 기능을 갖췄으면 좋겠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제2도청사 설치 계획도 속도를 낼 전망인데 영동 지역에서는 2024년에는 청사 공사가 시작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